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금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양에서 아주 즐겨 먹는 허쉬 브라운이랑 두부 스크램블을 해볼 텐데요. 금강식으로 쉽게 맛있게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은 2인분 기준으로 큰 감자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한 6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채칼의 가장 큰 홀을 이용해서 채썰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채칼이 아니라도 괜찮겠죠? 요렇게 채썬 감자는 국물을 좀 짜주세요. 이 감자즙은 버리지 마시고요. 속쓰림이나 위궤양 해독 등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버리지 마시고 접으러 드시면 좋겠네요. 소금 4분의 1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요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 바로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달군 팬에 약간의 올리브유를 넣고요. 감자를 골고루 펴주세요. 요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약불에서 구울 텐데요. 그동안에 두부 스크램블 만들 재료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두부 반모 200g이랑 토마토 1개, 그리고 양송이 3개, 시금치 2줌을 준비했어요. 먼저 양송이 버섯을 4등분으로 잘라주시고요. 로마 토마토 1개도 잘게 썰도록 할게요. 두부 스크램블 재료가 정말 간단하죠? 만들기도 참 쉽거든요. 두부 반모도 으깰 텐데요. 이렇게 칼로 으깨도 되고 아니면은 손으로 주물러서 으깨도 되겠어요. 요렇게 준비한 야채들을 볶아줘야 하는데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전에 올려놓은 감자를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뒤집을 때는 스파츌라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둘러가면서 잘 떼어지도록 넣어주면 좋겠죠. 뒤집을 때는 접시를 이렇게 엎은 다음에 감자의 윗면이 팬의 아래쪽에 가도록 해서 다시 팬에 넣을 텐데요. 아, 정말 먹음직스럽게 노릇스름하니 잘 구워졌네요. 팬에 붙은 거는 좀 떼내 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굽지 않은 윗면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다시 팬에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 한 4, 5분 정도 더 구워주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두부 스크램블을 해보도록 할게요. 달군 팬에 약간의 기름을 넣고요. 기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물을 넣고 볶으셔도 되겠어요. 먼저 양송이 버섯을 볶도록 할게요. 토마토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팬이 크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분할해서 볶아도 되고요. 아니면 팬이 작으면은 한 가지씩 볶아내시면 되겠어요. 으깬 두부도 수분이 증발이 되도록 잠깐만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두부의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이스트 후략을 두 작은술 정도 넣을 텐데요. 요 이스트 후략은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겠어요. 이 이스트 후략은 비타민 영양 효모이지요. 두부에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이 되면 마지막으로 시금치 2줌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시금치를 넣고는 서너 번 뒤적거린 다음에 바로 불을 꺼주세요. 양념으로는 마늘가루 반 작은술 넣고요. 후추는 한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두부 스크램블이 완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자녀들이 계란을 먹는 채식인 가정에 계시다면은 두부 대신 계란 4개 정도 사용하시면은 한 2인분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 스크램블 하는 동안에 감자가 다 구워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허쉬 브라운만으로 드셔도 괜찮은데요. 오늘은 좀더 근사한 영양이 풍부한 아침 식사 메뉴로 했으면 해서 두부 스크램블까지 해봤네요. 요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두부 스크램블을 얹어 주도록 할게요. 사실 시중에 허쉬 브라운은 버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버터 대신에 올리브유를 사용하면은 좀더 담백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부추 송송 썬 것을 탑핑해도 좋겠죠? 이 부추 향이 또 입맛을 돋구어 주거든요. 네, 어떻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아무래도 한점맛을봐야될것같아요. 아, 맛있네요. 담백한맛이입맛을사로잡아요. 요건허쉬브라운만담아보았는데요. 토마토케찹을곁들이면어린이들이나청년들이좋아하겠죠?아마이렇게만들어주면몇개를만들어줘도더달라고할것만같아요.네,다그런건아니지만대부분가정주부들은저녁에잠자리에들때면아,내일아침에또뭐해먹나고민들을하는데요.이허쉬브라운이랑두부스크램블은일주일에한번씩해드셔도실증이나지않을것같아요.꼭한번해서드시길바랍니다.오늘도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안녕히계세요.